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 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인물을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런 존재들임에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임에도, 그 이스라엘, 그 어려운 일곱 족속을 무너뜨리고 정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우리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정복해 가시고, 또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 옛 성품을 정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잘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아도 지금까지 이속 깊은 곳에는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입니다. 4대에 걸쳐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며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빨리 떠나올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안주하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풍부함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훨씬 즐거웠기 때문에, 그 종살이를 하고 압박을 당해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이 왜 좋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어떨 때는 상처도 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정말 심해지니까, 내가 낳은 아이까지 죽여야 되는 고통 앞에 서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싫어진 거예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이 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웬만한 고통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안 찾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와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개중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모습 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밖에서 지켜보셔야 했어요. 그 고통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왜요? 그 고통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때 외면하셨어요? 라고 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 죽어야 하는 역할 속에서 외면하셔야 될그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4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생각하게 됐을 때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오십니다. 그런데 이들 뼛속 깊이 뭐가 스며져 있느냐? 애굽의 문화, 세상의 쾌락, 거기서 누렸던 떡, 또 뭐가 있을까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430년 동안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던 그 생활 패턴, 애굽의 문화가 430년이니까 이들 뼛속 깊이까지 사무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훈련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셔야 할까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 단어를 들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광야는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뼛속 깊이 사무쳤던 애굽에서 놀던 쾌락, 애굽에서 누렸던 떡, 애굽에서 했던 우상 숭배를 통해서 떡만 있으면 되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떡 만들 수도 없고 떡 때문에 다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야 했는지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뒤에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는 너를 낮추시고 두 번째, 너를 테스트하셔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는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내모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원망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진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여기에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찍어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던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세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좀 아파도, 제가 조금 불편해도 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민수기 20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광야에 나가보니까 진짜 속에 있는 마음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면요, 우리 마음이 안 보여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진짜 속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나쁜 곳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쁜 곳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걸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나쁜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당장 부딪힌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런 곳으로, 이런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엇을 식물을 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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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없는 것에 머물게 하는.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집안에, 왜 나에게는 이런 돈이 없도록, 왜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이 민수기 20장 5절을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소금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아, 하나님은 지금 내 겉의 모습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로부터 구출을 받았는데 내 속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겉만 구출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겉이 구출받는 사람이 아니라 속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부딪힘 앞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제가 좀 세 번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이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3절, 신명기 8장 3절, 아무것도 없는 곳에 턱 나가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애굽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떡을 취해야 됐었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모든 것이 거저예요. 먹을 것도 거저로 주시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침 미명에 동트기 전에 진영 밖으로만 나가면 그냥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먹고 싶을 만큼 먹는데 그것을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버려요. 왜 썩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날도 또 주실 거니까. 내일을 준비하신 분이 내일을 또 책임져 주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이제는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내일을 준비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매일을 준비할 거야. 내가 너의 미래를 준비할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매일매일 그 시간만 되면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아, 오늘도 지켜주셨네. 어? 오늘도 지켜주셨네.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그러면 좀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면 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매일매일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떡을 향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떡을 위해 다투지 마세요. 떡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하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책임져 주실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진짜 맡겼다면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먹을 것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늘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모래길을 걷는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세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40년 동안이에요. 아, 오늘 이러다 마시겠지? 내일 저러다 마시겠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31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느보산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 부르심 직전에 광야 40년을 다 걸어와서 마지막 나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간다. 너희들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봤던 것처럼 너희들을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꼭 믿고 가나안에 열심히 살아라 라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제가 58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고 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겠습니까? 당장 현재도 어떤 어려움 앞에 서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현실로 다가오지만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작동하느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명기 1장 31절 이 모세가 선포한 대로 제가 반드시 제 입술을 통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앞에 마지막에 딱 섰을 때 제 인생을 이렇게 안고 오셨군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붙들고 오셨군요. 라고 이 믿음의 선포가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경험되고 믿어지면 너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의 후손들을 통해 이 고백들이 표현되고 선포될 때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구원의 경륜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생명의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고작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는 그 놀라운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거친 길을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거친 길 속에도 고통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자, 오늘 이렇게 40년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탁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의 배경을 지금까지 들었죠?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40년 동안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던 리더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퍼포먼스를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왜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모세가 죽는 걸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세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은 굳이 새로운 임을 불러다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40년을 이끌어온 리더인 모세를 통해 일하신 것이 훨씬 쉽지 않으셨겠어요?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모세가 이만큼 됐으니까 모세 통해서 가나안을 다 정복해가는 것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데려가시네? 기록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할까요?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곱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지략에 능하고 그 40년 동안 그 잔뼈가 굵은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 그럴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지금까지 너희 40년 동안 이끌어온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조금 믿어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또 하나의 퍼포먼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받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봅시다. 1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모세는 앞에 어떤 닉네임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예요?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세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하시려면 누구를 데려가셔야 되죠? 모세를 데려가시면 누굴 믿을까요? 모세를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력도 세하지 않은, 눈이 흐리지 않은 모세야 수고했다. 네 사명 여기까지다. 콜.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 믿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난 결과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저 친구 믿음 있어 보여. 저 친구,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자, 이제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따라다닌 여호수아를 바꾸기 시작해요. 2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어. 이 말이 뭐예요? 누구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너 좀 모세 좀 그만 봐. 나 좀 봐줘. 라고 하고 있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아, 나 좀 봐줘. 누구야? 나 좀 봐줘. 송영호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수아야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동사가 몇 개 있어요? 너는 일어나 건너 가라. 비슷한 것 같아. 여러분, 한 문장에 동서가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움직이면 이 세 가지를 누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면 너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할 것이고 요단의 그 땅,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될까는, 그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지금 시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시제가 뭐가 이상해요? 앞에 밟는 곳은 뭐예요 이게? 미래 시제잖아요. 앞으로 밟는 곳은. 그런데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형으로.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잘못 받아 적었을까요? 일부러 적은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은 아직 밟지 않았지만 이미 너희는 너희가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아직 내 현실로서는 그 땅 밟지도 않았어.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이미 내가 네가 밟을 그 땅은 네 거라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이 잘 헷갈리는 말씀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세 번역을 했어요. 실상이요. 오늘 확신으로 바꿨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도대체 뭘까? 밑에 제가 해석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 말씀대로 가보니까 그것이 나를 통해 증명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움직여 보니까 어? 진짜 말씀대로 그 증거가 확실해졌네? 하고 내가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여러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 같아요. 두려움. 믿음이 믿음으로 발동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장 먼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밟는 곳은 이미 너에게 준 땅인데 밟기 전에 뭐가 좀 눈앞에 보여요? 요단강이 철철 넘치기 시작해. 그리고 40년 동안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 보이는 거야. 여호수아 눈앞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보이는 게 뭐냐? 저 일곱 족속의 그 거대함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미 밟는 곳은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내 마음이 빼앗겨서 뭐가 찾아온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반대말 하면 두려움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관계에 두려움을 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선뜻 부모의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뜻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 노란색으로 해놨네요.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섯 번이나 내가 이 3절 가운데 계속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너희들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죠?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뛰기 어려운 당장 뭐가 안 돼서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 그 짐을 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내 인생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정말 하나님께 넘겨드렸더니 내 핸들을 주님 앞에 넘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핸들을 잡아주셨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핸들이 하나님이 완전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든 옆에 차와도 부딪힐 때도 있고 그 핸들이 혹 불편한 불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핸들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울퉁불퉁해도 어디로 갈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가겠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냥 한 번만 내가 해도 되는데 다섯 번을 했어요. 다섯 번의 이상한 길, 혹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같지 않은, 혹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데를 하고 하는 그 길을 걸을지언정 마침내 내가 정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내가라고 하는 주인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잡으신 이 핸들은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은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 번째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무겁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노력으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좌절 속에 부딪힌 사람만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했을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잠들다, 뭐 평안하게 해준다, 그 짐을 없애게 해준다라가 아니라 이 다음 절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내 멍에를 같이 메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짐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멍에를 져줄래? 멍에는 뭘까요? 소 두 마리를 끌어가는데 소 두 마리를 엮어 놓는 둘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멍에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그 멍에를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쭉 그 시골길에서 선교사님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시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차에 태워주셨다고 합니다. 그 차에 탄 할머니는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따리를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아유,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하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짐은 그 차 안에서 보따리를 머릿속에, 머리 위에다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지금 현재 상황도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막에서 꼭 필요한 짐승이 뭐죠? 낙타죠. 낙타. 그런데 낙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낙타는 주인이 딱 다가가면 아침이 되면 딱 저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은 그 낙타 등에다가 짐을 실어요. 짐을 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 등에 짐을 많이 실어 놓으면 이 낙타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가다가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타는 이 주인은 이 낙타가 감당할 만큼만 짐을 지어줘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낙타는 그 주어진 짐을 싣고 하루 종일 지고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주인 앞에 다시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짐을 주인이 내려준대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이 낙타의 무릎이 굳은 살이 베긴 거예요. 모든 낙타, 다음 사진도 한 장 더 있을까요? 이게 낙타의 무릎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은 살이 크면 클수록 누구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순종적으로. 저는 이 낙타를 보면서 요즘 광야라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예화들과 이런 상황들을 계속 접하게 되는데 맡기는 건 뭘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일. 그것은 낙타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한테 지금 도전 주고 있는 거예요. 낙타도 하물며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서 그 짐을 받아 하루 종일 그 짐을 이끌어 가는데 주인은 그 낙타가 얼만큼 짐을 질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짊어질 만큼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무릎이 굳은 살이 배기는 순종의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에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건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함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이 땅에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대신 소명 이루리.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실수 없으신 분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좀 실패 같고 내가 바라볼 때 내 인생은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세상에 보기에 부족해 보였겠어요. 그 여리고성 앞에 딱 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 여리고 사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게 봤겠어요. 저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저것들이 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린 순간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낙타가 무릎을 꿇듯이 매일매일 우리 무릎이 굳은 살이 베길 만큼 계속 주인 되심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